나는 자랑스러운 기득이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한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시장님의 발자취를 영상으로 만나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4.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공민 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과 국가 시책의 구현을 위해서 이천 시장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검증기 선포합니다. 2014년 7월 2일 이천시장 법무대입니다. 저도 아무것도 모르는 저도 시장님 아닌 시장이 된 것처럼 같은 관심을 갖게 됐고요. 그런 점을 제일 잘하신 걸 생각합니다. 그 먹자골목에 골목식당들 있잖아요. 거기가 되게 좀 어둡고 저희한테는 범죄 일어날 것 같은 곳이었는데 지금 되게 밝아지고 하나의 문화의 거리처럼 바뀐 것 같아서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주차장 보니까 너무 뿌듯한데 그 우리 시장님이 마무리를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너무 아쉬워요. 우선 인간적인 면에서 참 좋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인간
엄태준을 많이 생각했었고 또 이천시를 향한 마음, 시민의 행복한 마음을 잘 새기고 싶다는 거에 동의할 수 있었고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도 잊지 않을 테니까 시장님도 저희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퇴임하셨다고 해도 그냥 뭐 이천 그리시지 말고 더 관심 가져주시고 건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4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이천시를 위해서 멋진 발걸음 많이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시장님 너무 섭섭하지만 4년 동안 이천시장 직무를 성실히 또 열정적으로 수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퇴임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제가 본 시장님은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또 시민들과 함께 시정을 이끌어가려고 애쓰시는 모습도 인상 깊었고요. 덕분에 시민들도 시청이 더 친근하고 가깝게 느끼실 거예요. 비록 장소는 멀리하지만 지역사회에서 이천 시정에 무한한 애정 가져주시고 공직자들 많이 응원해주세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했습니다. 건강하세요. 4년 동안 정말 많이 배우고 우리 시장이 뒤에서 또 이렇게 마을에 대한 또 애착과 주민 자체에 대한 그런 관심들 보면서 많이 성장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제가 남은 이 자리에서 또 저희 마을을 위해서 또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고맙습니다. 사냥해주면 시장님이 저스트 타임에 와서 많은 도움을 주셔가지고 올랐더니 강원에도 물걱정 없이 우리 사냥의 주민들과 이웃노인들이 원사님들에게 아무 불편함도 없이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뭐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시간 나시면은 바이엘라 책에 한 번 꼭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지난 4년 동안 코로나랑 돼지열병이랑 이런 것들 때문에 되게 힘들고 고생 많으셨는데 앞으로 건강하고 행복하고 바라는 바 다 이루시면서 이천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임기 중에 코로나19 발생으로 더욱더 고생 많으셨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증가 시마다 힘 설치, 마 설치를 즉기 즉시에 조치해 주시는 덕분에 저희 직원들이 코로나 대응을 원활하게 잘 추진했다고 자부합니다. 엄태준 화이팅! 엄태준 화이팅! 시장님 감사합니다. 화이팅! 사랑합니다. 화이팅! 엄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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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태준의 추억에 엄태준 시장님 감사합니다. 엄태준 시장님 가감이나 꾸밈이 없이 시민들과 소통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거를 그 일기를 쓰는 시간에 또 하루를 계획하고 또 어떻게 잘 해나갈까 다짐을 하고 그래서 하루하루를 지내고 왔습니다. 그리고 시민들과 약속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었고요. 321개 마을이나 80여 개 또 아파트 다니면서 시민들과 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하루하루 진짜 정성을 다해서 지나간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시민을 위해서 굉장히 민주적이고 또 공정한 진실된
것은 저로서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보, 고생 많았어요. 사랑해요.
이제 끝나는 마당에 저의 소신과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솔직하게 말씀드린다는 게 이제 적절하지가 않은 것 같고, 그렇다고 예, 마음에 없는 소리를 또 이렇게 들리는 것도 또 적절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인사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정리가 그런 이유 때문에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 신적이라고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예, 그래도 지금 이 순간은 2018년도 아까 영상에서 나왔는데 7월 1일은 일요일이었었고요. 네, 2일이 월요일이었었는데 그때도 2일날 취임식을 하고 싶어서 네, 그렇게 하는 것이 맞아서 대입을 했다가 태풍이 와서 결국은 네, 취소하고 바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시기도 그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어찌 보면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헤어지고 하는 이 시간이 오히려 저한테는 더 예, 우리에게는 예,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마도 굳이 비교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 2018년 7월 2일보다는 2022년 6월 30일 날 이 기억이 제가 더 드리는 말씀이 더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고, 저 또한 여러분들의 그때보다는 지금의 마음들, 심정들을 더 오래 기억을 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예. 이천 시장 역할을 처음 해본 거라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그러네요. 생각하고 굉장히 많이 달랐고, 물론 일을 피하려고 하면냐, 예, 또 다른 얘기겠지만, 예, 어떻게든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천 시장이라는 자리가 정말 매일매일 순간순간 시장에게 부여야 되는 그 사명들이 너무나 챙겨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일만 챙겨서 되는 게 아니라 또 이천 지역에서 발생하는 어떤 그 사건, 구체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의 사회 현상을 이해하고 그 원인도 분명하게 파악하고 그래야 앞으로 나아갈 긍정적인 방향도 설정할 수가 있고, 이런 거에서 사실 하루하루 잡혀있는 계획들을 소화해내는 것도 버겁지만 네, 그 속에서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 우리 시민들의 홍보 그리고 이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네, 사회 현상을 계속 주목하고 네, 공부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만만치 않았습니다. 또 더군다나 더 좀 그랬던 것은 시인에서 다른 시장님들도 많고 또 선배분들이 많아서 그분들이 쓰는 책을 이렇게 보니까 대체로는 예, 임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임기 시작할 때 어떻게든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예, 추진력 있게 가는 게 보통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저도 그런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신념이라고 하는 것이 권력을 만나면 필연적으로 폭력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때 제 마음이 그랬습니다. 마음이 급하고 또 제가 업무 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중요한 것은 생각이 다르고 신념이 다른데 시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여러분들이 동의하지 않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폭력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걸 넘어서서도 시장이라는 자리는 또 임기가 정해져 있어서 또 선거가 이렇게 있는 거고요. 또 그 사람은 어찌됐든 그 자리를 불러가게 될 텐데 그 시장이 그런 이유로 밀어붙였던 사업들이라는 것이 결국 그 자리를 비우고 나면 다시 원상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가 우리 이천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또 이천시 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의미를 받겠습니까? 정말 내가 가진 신념이, 내가 가진 생각이 정말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이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옳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내가 시장으로 있을 때나 아니면 그 시장직을 내려놓고 물러난 이후에도 그런 생각들은 꾸준하게 실천이 될 수 있어야 의미를 갖죠.
그렇지 못하다면 굳이 그렇게 어렵게 폭력적으로 해서 할 이유는 없다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동의를 해주실지 모르겠지만 예, 업무 지시를 강하게 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을 여러분들께 예, 좀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하고 예, 그것에 대한 공감 문제를 좀 형성하려고 하고 그래서 제 생각과 비슷한 생각이 들어졌을 때 비로소 제가 추진하는 게 아니에요. 일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 오늘과 같이 예, 제가 자리를 비우더라도 그것을 옳다고 믿는 직원들이 많이 있을 때 새로운 분이 오셔도 그 시장님한테 이 사업이 얼마나 긍정적이고 그 이천 지역을 위해서 얼마나 바람직한지 설명을 주실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그 사업의 지속성, 연속성이 예, 보장이 될 거라고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예. 참 많은 거를 느끼고 배우는 그 시간들이었는데 사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정치를 하려면 선거를 이렇게 거쳐야 되는데 선거 과정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다면 당연히 그 도움에 보답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처럼 이렇게 예, 선출직을 받게 되면 그런 도움을 받은 분들하고 이러한 권력을 나누는 그런 것이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죄송한 것은 제가 그 큰 도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 동안 예,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또 친구분들도 많이 있고 한데 예, 그런 것들을 제가 나눌 수 없어서 그 마음들이 얼마나 죄송했는지 모릅니다. 아마도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시장직을 물러나서 살아가면서 이제 평생 바쁘면서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런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이 정치와 행정이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살아가는데 좀 긍정적인 쪽으로 행복한 쪽으로 기여를 해야 되는데 정치인들이나 공무원들이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게 가지 못하고 그래서 시민들은 정치에 대한 불신, 행정계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런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행정부 관련해서 이렇게 현실행정을 공부하고 또 책도 보면서 저는 몇 차례를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 문장이 예, 저한테는 정말 현실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다가왔습니다. 예, 민원인들은 공무원들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는 것 때문에 화가 난다고 하거든요. 또 공무원들은 예,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것을 내가 들어주고 싶은데 나에게 그러한 권한이 없다는 것 때문에 화가 납니다. 우리는 공직사회에서는 시민들이 그렇게 분노하는 원인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또 시민사회에서는 공직에서의 그 안타까운 분노의 지점들을 함께 이해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시민사회에서 민원인들이 화가 나는 이유가 정말 그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하는 노력이 아니라 안 되는 쪽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노한다는 거니까 우리가 노력을 했지만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예, 해결해야 되고 또 하나는 시장이 특히 우리 지자체와 같은 이천시 같은 경우는 시장이 그 많은 직원분들이 정말 소신을 가지고 예, 창의적으로 적극적으로 일을 해도 그 사람에게 위험하지 않고 불이익이 가지 않는다라는 그것을 분명하게 전달하고 또 그런 문화가 좀 잘 잡혀져야만 예, 될 것 같고 더군다나 그 조직이 너무 크게 움직여서는 예, 공무원들이 그 아주 강한 미래지성에서는 창의적으로 자발적으로 행정을 할 수가 없어서 그 결과는 온통 다 시민들의
네, 불편함, 불이익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좀 해결되었으면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예, 또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부분들을 얘기인데, 예, 또, 예, 여러분들 가장 중요하다고 우리 공무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인사 아니겠습니까? 인사. 예. 인사는 100점짜리 인사는 없다는 것은 다 아실 거고요. 제가 그래도 이런 기준을 가지고 해왔고, 그런 부분들은 예,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게 있어서 좀 말씀드립니다. 인사권자 입장이나 승진해야 하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아무도 동량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승진해야 되고 또 저 사람이 승진해야 되고 하는 것이 분명할지 모르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충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부하 직원 입장에서 승진이 결과가 나오고 얼마 동안 지나고 나서 아 부하 직원 입장에서 그 사람이 승진된 것이 참 잘 됐다 이러한 평가가 사실 그 어느 기준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인사팀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기본적으로 올라올 것이고 저는 최대한 그러한 부분들을 존중하려고 그렇게 해왔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사실 그러한 부분들이 좀 잘 지켜질 때 인사권자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좀 잘 지켜가려고 하는 그 의지가 있을 때 예,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면서도 가장 그 딜레마가 그 인사 문제로부터 조금은 나아질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굉장히 많지만 그것은 또 너무 길어지면 그럴 것 같고요.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퇴임하면서 4년 동안 정말 우리 장애인들과 같은 사회적 약자분들 우리 어느 사회든 그 사회가 지속적으로 시민들이 원하고 바라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함께 살아가려는 그 노력이, 그 의지가 꼭 필요합니다. 실천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자서도 얼마든지 덕분에 살아갈 수 있는가 하면, 예, 장애인처럼 사회적으로 누군가가 손잡아주지 않으면, 제도적으로 이렇게, 배려하지 않으면 살아가기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그 사회복지나 사회보장 이런 사회안전망이 튼튼해야 되는데 그 노력을 게을리한 것은 아니지만 예, 제가 보기에도 만족할 만한 그렇게 일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떠나게 돼서 그분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마음이 큽니다. 꼭 좀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지난 4년 동안 정말 많은 위기들이 있었는데 그 위기들을 정말 이렇게 지혜롭게 넘길 수 있고 또 단순히 그 위기들을 넘기는 것을 넘어서 우리 그 시기에 우리 이천시가 중앙정부로부터 아주 멋진 성과들을 인정받고 했던 점이 저로서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지 않았다면 그러한 결과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4년이라는 기간이 짧았지만 저로서는 8년, 12년보다도 훨씬 더 값진 시간이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과 함께한 그 4년의 시간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너무 감사했고요. 예, 제가 여러분들 사랑하는 마음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고맙고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재직 2년 때 이천시장 모태는 지난 4년 동안 이천시장으로 재직하시면서 보여주신 훌륭한 헌신적인 노고와 뜨거운 열정은 우리들의 가슴에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정부 울타리를 떠나시는 시장님을 붙잡고 싶지만 더 넓은 세상에서 더 큰 꿈을 펼치실 시장님을 응원합니다.
그동안 함께했던 시간들을 추억하며 정전과 학별의 점을 인터넷에 담아드립니다. 2022년 6월 30일 2022년 사회부터 시장 범태준 시민이 주인인 이천을 위해 보여주신 땀과 노력을 오랫동안 가슴에 새기며 독립자로서 함께했던 순간들을 감사한 마음을 이태에 담아드립니다. 이천시장 강국부 일동 이어서 이천시 입헌장단장학회에서 기념품을 준비하셨습니다. 황희찬 회장님께서는 무대 위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이천시장 범태준 지난 4년 동안 이천시정은 물론 새마을운동 이천시 지혜를 이해해주신 노고와 열정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새마을가족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함께해준 행복한 시간들 오래오래 기억하겠습니다. 새마을 이천시가족의 온 마음을 다해 당신의 한날에 무궁한 발전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이태를 드립니다. 이천시 새마을가족 지금까지 고생해주신 시장님한테 박수 한번 치면서 찍을게요.